그 어제 저녁에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론을 사탄이 흔들어 버리면 그 전체가 통뿌리째 흔들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구원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은 질병도 고치고 가난도 해결하고 오만 거 떼만 거 다 했지만 주님 궁극적 목숨 우리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거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빼버리면. 그리고 우리 구원을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 받는다 너무 중요한데 어제 정의는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믿으시고 나면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잖아요. 많은 설명이 필요해.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데 예수 있으면 구원 있고 예수 없으면 구원 없어요. 복잡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을 이렇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시험을 해봐라.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무슨 서로? 누가 말해주니까 그렇겠지 그거 말고 안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에서부터 그 고백이 흘러나오느냐 아니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아무 관계없다. 기독교는 종교는 가졌지만 그리스도 이런 데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그도 말합니다만 우리 많은 교인들이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지옥 가버리면 얘기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평생 동안 또 우리 목회자도 평생으로 일생을 다 바쳐 주의 종으로 살아오는데 일생 바쳐 주의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제자도가 참 중요한데 날마다 십자가 지고 제자도인데 그거는 제자도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이걸 분명히 우리가 못을 박아둬야 돼요. 세상전을 지고 갔다.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잖아요. 지고 가시고 주님께서 선물로 받아라. 너제도 다 지고 갔다. 믿으시면 아멘. 그저 믿기만 해라. 영접해라. 다른 건 묻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 뭐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어느 교파냐, 성경 몇 번 읽었냐, 십일조 잘했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모래요. 오늘 아침에 공부한 거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아담 안 했으면 지옥 간다. 죄인이기 때문에.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천국 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그런 거 아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날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봐요. 동일시. 무슨 시?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내가 한 걸로 간주를 해요. 함께, together. 주님 십자가 죽었잖아요. 나도 함께 죽었잖아요. 주님 부활했죠. 나도 함께 부활했잖아요. 주님은 어려운 분이잖아요. 거기가 주님 나한테 주셨잖아요. 주님 거룩하자 그 거룩 주셨잖아요. 주님 가진 걸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All God has belong to me. All I have belong to God.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걸 상속자로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말로 말하면 하나님 거는 내 끼고 내 거는 하나님 거고. 부산이 경상도 사투리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서울 아가씨가 휴가로 부산 갔는데 전철 탔는데 이 경상도 사람들은 낮에도 술 먹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술 먹는 장르도 과거에 약간 그런 폼 같은데 얼굴이 벌써 지금도 색깔이 아주 좀 술기가 좀 그건 아니고 또 시험 들어 내일 또 교회 안 나올라 그건 그렇고 그래 막 술 주정을 하니까 아가씨 하나가 서울 아가씨가 아저씨 좀 조용히 하라 그랬더니 아저씨 한 말이 이기다 니기다 이기다 무슨 말이죠? 이기다, 니기다, 이기가. 무슨 말이죠? 이 전철이 내 것이냐? 좀 떠들면 어때? 왜 말이 많아?
부산말로 뭐라고? 이기다 이기다 그랬더니 한 아가씨 한 말이 봐라 봐라 내 일본 사람이라 그랬잖아.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지금.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것은 전부 다 내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영생도 내 것이죠. 죄사함도 내 것이죠. 구원도 내 것이죠. 천국도 내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주님 건 전부 다 내 겁니다. 내 거. 또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 구원은 죄사함 받는 구원, 영의 구원, 거듭나는 구원, 지옥 못 가는 구원, 자녀가 되는 구원, 다시 말하면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믿을 때 할렐루야. 이미 그 구원은 받았잖아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through faith 하나님 은혜가 through faith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왔다 그 말입니다. 오고보니 그게 구원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할 때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은혜는 하나님의 손 믿음은 사람의 손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믿었더니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해서 은혜 왔는데 오고 오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영생 제삼 그 말이 그럼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믿고 보니까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무엇이더라? 선물이더라. 여러분 사람 따라 표현을 잡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로 믿는다.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난 항상 이렇게 피할 곳을 준비해놓고 얘기해요. 맞아요. 그러나 틀려요. 그 성경 양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돼요. 천국 문 앞에 서서 딱 위로 쳐다보니까 앞에 서서 보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맞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만세전에 예정했다. 맞아요. 이 두 가지가 딱 합쳐져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믿을 때는 지가 믿어야 돼요. 믿고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 주님께서 예정하셨다. 주님 선택하셨다. 이 두 가지가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 양면을 다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고집부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구원, 믿을 때 받은 구원, 구원 받으시면 아멘. 이건 100% 주님의 선물이 은혜입니다. 왜? 세상 대 지고 가버렸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담대히 말하십시오. 아주머니 저는 이미 지고 가셨습니다. 그만 꼭 구원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 지고 갔다 그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믿으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 놓고 믿으면 그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먼저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은 역사적 사건이고 믿음이 이루어졌는데 믿을 때 이미 준비된 구원이 주관적 내 것으로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제 경우는 오랫동안 고등학교 때 예배당 나갔어 믿었지만 복음을 몰랐어요. 십자가 완성된 구원을 몰랐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로 신학 때 가서 1학년 때 매사님 앉아 내비게이터에서 전도 훈련 받다가 죄, 심판, 사망 이 문제 해결은 종교도 율법도 참아도 힘써도 울어도 학습실의 침대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해결한 길을 예수의 피다 믿으시면 아멘. 그 피가 그 피가 그 피가 그 피가 그 피가 Blood of Jesus Christ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덮은 것으로 깨끗이 없애버렸다. 보혈로 씻어버렸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말하기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선물 받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잖아요. 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 빌립보서 2장 12절 두리고 떨림도 구원 이룬 그 말은 구원 이룬다 말은 첫 번째 구원 이미 믿을 때 받았는데 받은 구원을 밖으로 나타내라 그 말입니다. 영어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네가 받은 그 구원을 work out. 영생을 거룩함을 의로움을 믿을 때 받았잖아요. 이제 밖으로 드러내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화 sanctification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신분을 그렇게 쳤으니까 삶도 그렇게 져야 되잖아요. 신분을 어려워 쳤으니까 삶도 어려워 져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냐면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소원도 주시고 행하게 역사해 주겠다. 바로 그것이 내일 우리가 공부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아멘. 이게 성과 그래 살아가다가 주님 재림하실 우리도 천국 가잖아요. 믿을 때 천국에 왔고 또 천국 갈 거예요. 이미 들어왔고. 아멘. 이미 왔고 천국에 들어왔고. 왜? 그리스도가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천국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나는 천국, 천국.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자체가 천국입니다. 이분 믿으십니까? 따따, 나는 천국이다. 내 천국, 천국입니다. 내 천국. 내 천국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내 천국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때 왔잖아요. 천국으로 살았잖아요. 천국을 지냈잖아요. 우리는 천국 돼 있잖아요. 또 천국 돼 살잖아요. 또 천국 누리잖아요. 또 천국 전하잖아요. 또 천국 갈 거잖아요. 믿을 때 천국에 들어왔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장자 천국에 뭘 것이고 갈 것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몸의 구원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요. 아침에 얘기했지요. 영은 거듭나는 것이고 혼은 변화되는 것이고 몸은 변형되는 것이다. 따라서 거듭나고 변화되고 변형되고 이게 구원의 종착역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천국 가는 그런데 그 천국 가는 이미 약속으로 받았잖아요. 이를 쳐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전부 다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전부 다 우리는 믿음밖에 없는데 믿음조차도 주님의 선물로 주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믿어야지요. 사람 믿어야지. 맞아요. 이를 물어보세요. 맞습니다. 근데 목사님 스스로 믿었잖아요. 맞죠. 근데 물어볼게요.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믿음은 목사님이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잖아요. 분명히 내가 믿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었다 믿어졌다 믿어졌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믿어졌잖아요. 그건 하나님 은혜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고 이루어가고 장차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보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살아가야 되잖아요. 평생 뭐 해야 된다? 그 구원을 워크아웃 하면서 밖으로 드러내면서 가정에서 직장 교회에서 나타내며 살아가자는 그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일 낮에는 아주 10시 정각에 11시 반까지 생명의 성령의 핵심을 내일 말씀드릴 텐데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딱 뚫리게 되면 뻥 뚫려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고백해요. 평생 듣고 철학에도 금식에도 그렇게도 안 됐는데 생명을 몇 번 듣다 보니까 되어지기 시작하네요. 어제까지 누가 내 발을 밟으면 기분 나빴는데 이젠 발을 밟아도 아무렇지 않고 발발 말한 이유가 있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네요. 감사가 나타나네요. 생명이 흐르고 있네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내가 어제 천 씨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신방하잖아요. 목장하잖아요. 제자하잖아요. 예배당 청소하잖아요. 꽃꽂이 하잖아요. 십일조 내잖아요. 세계 선교하잖아요. 저는 하나 질문해요. 지금 네가 하는 것이 네가 하는 거냐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냐. 네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 그건 종교지, 신념이지, 뿌듯한 네 보람이지. 하나님과 관계 없다. 하나님은 한 가지만 기대해요. 모든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 설교할 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전도할 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애당 청소도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아니면 절망입니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했습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부산말로 웃자든지 와든지 웃자든지 누가 나타나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무슨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바로 무슨 언약이다? 새 언약이에요. 누구 율법이다?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모세 율법이다? 그리스도 율법. 고린도전서 9장 21절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 율법을 했다. 산상수훈을 했다. 내 삶의 표준은 십계명 정도가 아니고 산상수훈 정도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옛사람의 말한 바 모세 율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내게 말한다. 누구 율법?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화를 내도 살인이다. 나가라 설 때 없다 그래도 살인이다. 우리 화내도 살인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장로님도 며칠 전에 화를 내지는 안 왔나요? 그 표정이 약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네. 약간 수상한 것 같아. 그러면 그것도 살인입니다. 지옥 가요. 분명히 지옥 가는데 지옥불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걱정하지 않는 것은 지옥불 문제는 십자가로 처리했잖아요. 받으시면 아멘. 주님이 대신 맛을 봤잖아요. 그럼 그걸로 처리돼요. 그래도 화내지 않는 영적 수준은 주님께서 지금도 요구해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면 화를 안 내는 것이 아니고 화가 안 나신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되어진다.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가 되어진다.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가 되어진다. 왜냐하면 늘 공부할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 마음을 간다? 이미 그 마음은 용서한 마음이잖아요. 용서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져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카페 사랑이라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면요, 평생 동안 구원은 받았지만 해결이 안 돼요. 뭐 부부간에도 뭐 I love you, how do you do, 니구도 내구주 뭐 그렇게 해서도 언제 불안이 한 가지 딱 사탄이 역사해버리면요, 언제 깨질지 몰라요. 장로님 그래 폼 잡고 기분 좋아 해도요, 참 약간 우티우티한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깨지라고 내가 소원 비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걸 들어봤습니다. 어떤 부자 집에 개를 키우는데 개 그 개가 너무 귀한데 이 개가 그만 어느 아침에 그 부인을 물어 뜯어서 죽어버렸어요. 그 애견 그래 키워줬는데 그 나쁜 개가 그 사모님 물어 뜯어 죽었어요. 그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부인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끝마치고 장례식 끝나니까 남편 아저씨가 있어서 그 개를 쇠똥조로 입어서 입고 다녀. 아름다운 조그림 끌고 다녀. 그 동네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개가 정말 부인 중이라 그러니까 아 부인 중이라고 하니까 동네 아저씨가 다 나왔습니다. 그 개 좀 빌려달라고. 충청도에서 온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충청도는 속도가 돼서 미성대가 그러고 집에 가서 아멘 그러고 앉아있어요. 아카페 사랑이 흐르지 않으면 생명 흐르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한다느니 뭐 고백하고 별걸 다 해도요 사탄이 건드려버리면 무슨 사건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깨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깨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그런 고백 많이 했습니까? 예배 끝날 때만 고백했잖아요. 그 형식으로 끝마치고 말아요. 전혀 마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 아침에 공부한 거 있죠. 로마서 5장에서는 신분을 바꾼다. 뭘 바꾼다? 신분.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위치, 신분.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전에는 아담 안에,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배당 안에 밖에, 그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당 안에 왔다고 곧 구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믿음하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을 바꿔요. 로마서 6장에서는 옛 사람을 처리해요. 아까 공부하다 말했는데 오늘 조금 이제 진행할 겁니다. 다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6장. 내일 8장을 가기 위해서 오늘 8장 문턱까지 가고 끝마칩니다. 오늘 이제 끝나자마자 떡이 준비됐으니까 빨리 끝나고 떡 먹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또 떡이 먹고 싶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이 모임은 우리 방송을 주최인데 헌금 수수도 따로 없어요. 혹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사역을 돕기 싶으면 봉투에 헌금을 해서 밖에 헌금 상자에 넣고, 그럼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할 것이고 각자 알아서 하시고, 헌금 시간도 따로 없습니다만 오늘 저녁에 또 내일 오전 시간에 마음으로 믿음을 심으면 참 좋겠고, 어쨌든 여러분께서 생명의 법에 뻥 뚫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뻥 뚫려요. 듣다 보면 또 믿음은 들음에 손하죠. 영어로 faith comes by hearing. 현재입니다. 현재. hearing. 듣고 있는 동안에 믿음이 오고 있습니다. 믿음, 믿자 시작,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지금 뭐가 오고 있다? 현재. hearing. 시작. hear. hear을 조금 더 꾸미면 좋겠네. hearing.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말씀을 듣는 동안에 뭐가 오고 있다? 믿음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듣는 동안에 뻥 뚫리는 거예요. 듣는 동안에 겸손이 와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져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 져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져버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Yes, I know. 나는 안다. 찾았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천천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뭐인 것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혔잖아요. 끝났다 안 끝났다? 죽었다 안 죽었다? 죽어야 됩니까? 죽었습니까? 이미 옛사람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다니까요. 우리가 느낌은 안 끝났을지 몰라요. 말씀은 끝났다 그래서요. 여러분, 느낌입니까? 말씀입니까? 기분입니까? 믿음입니까? 기분은 안 끝난 것 같아요. 분위기는 안 끝난 것 같아요. Bible fact, 성경의 사실은 믿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끝났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평생 봉사해도 내가 아닙니다. 평생 목회해도 내가 아닙니다. 억만금 바쳐도 내가 아닙니다. 몸을 부르세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할렐루야. 못 박혔나니 죄 몸이 죽어 이제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한다. 뭐 하지 아니한다? 잘 보세요. 로마서 6장에서는 죄와 나의 관계가 주인과 종에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율법과 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비유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다시 말할게. 6장에서 죄와 내 관계를 뭘로 비유했다? 주인과 종으로 비유해요. 7장에서는 율법과 나를 어디로? 남편과 아내를 비유해서 설명한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죽었다니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안 한다. 해방됐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해서? 뭐가 죽음으로? 옛사람 죽음으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런 찬송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여. 근데 사실은
그 찬송은 틀린 찬송입니다. 이거 조심해 들으세요. 보혈은 범죄를 처리해요. 죄에서 자유는 예사람 죽여야 해방받잖아요. 죄란 놈이 자꾸 놈놈하니까 남자들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바꿀게요. 죄라고는 미연여 미연이 나는 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놈 그러자 놈 그러자 놈 그럼 욕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죄란 놈이 옛사람을 일투로 삼아서 우리 죄짓게 끌고 다녀요. 따릅니다. 죄가 죄를 짓는다. 이게 깊은 비밀인데 들어보세요. 끌고 다니는데 옛사람 죽었으니까 일터가 있다 없다? 그래서 나는 죄 짓는다 안 짓는다? I am free from sin.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해방됐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케 된 것은 보혈이 아니고 옛사람 죽음으로 자유케 돼요. 이거 이간이 모르겠네 지금. 같은 사건이지만 질병 치료는 보혈로 된단 말이 없어요. 채찍에 맞음으로 치료된다 그랬습니다. 한 사건의 기능이 좀 달라요. 범죄 처리는 보혈로 처리했고 죄로부터 해방은 뭘로 처리하고 옛사람 죽음으로 처리해요. 질병 치료는 뭘로? 채찍에 맞음으로. 한 사건의 좀 기능이 좀 달라요. 이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지금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얻었다. 나는 벗어났다. 해방됐다.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는 죄 짓는 게 정상적입니까? 죄 안 짓는 게 정상적입니까? 지금 성경 보면 믿는 자를 죄를 짓는 게 정상적입니까? 안 짓는 게 정상적입니까? 이미 안 짓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성화도 이번 내가 분당에서 세미나 느꼈는데요.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숟가락만 살짝 얹으면 돼요. 몇 가지만 간단히 하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주님 우리를 범죄만 용서한 것이 아니고 옛사람 처리해서 죄로부터 해방도 해놨어요. 질병도 치료했어요. 가난도 해결했어요. 다 해결했어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아멘. 죄에서 벗어났다. 주님 뜻은 믿는 자는 죄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겁니까? 안 짓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설교할 때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꾸 허용을 해버리지 마세요. 그게 복음 아니에요. 그건 교제지. 그건 인심 서는 거지. 복음이 아니에요. 안 짓는 게 주님 뜻이에요. 안 질 수 있다 없다? 안 질 수 있습니다. 그 주님 뜻이니까요. 혹시 지었을 때 고백함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상 처방 책이지. 무슨 책이지? 그게 능수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걸 일상생활 아니라 그 말입니다. 혹시 죄를 지었을 때는 왜냐하면 성경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온전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주님은 할 수 없는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께서 할 수도 말하는지 아십니까? 지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대신 사시면 할 수 있다 없다? 그리스도는 죄 안 짓잖아요. 내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밀을 이 기독교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말씀드릴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해방됐다. 자유하다.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혹시 예컨대 지었으면 고백하고 교제해보면 된다. 관계해보면 믿을 때 벌써 끝났고 천국은 확보됐고 믿으시면 아멘. 철두철미 호개함으로 교제해보겠어. 룰랄루하고 살면 된다. 행복하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은 옛사람은 처리됐다. 끝났다. 나는 없습니다. 물어봅니다. 옛사람이 처리됐잖아요.
새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멘. 생명이 바뀌었으면, 아, 이거 좀 예민한 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속에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노노노노노노. 이게 잘못 가르친 겁니다. 따라했다. 생명이 바뀌었으면 본성도 어떻게 됐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대부분의 설교와 신학자들은 아무리 잘 믿고 은혜 충만해도 죄성은 남아있다. 그건 자기의 느낌이고, 말씀은 없다고 가르쳐요. 느낌입니까?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내 안에 죄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 왔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처럼 믿는 자 안에는 거룩한 성품이 뿌리를 내렸어요. 들어왔어요. 그게 안 흘러나오니까 지금 고치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갈등 느끼는 것은 영의 문제를 혼자가 지금 들깨져서 그게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지, 영적인 문제는 자처리 됐어요. 거듭났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성이 존재합니까? 왜 그런 티칭이 돼? 여러분 참 이 교회 안에 미안하지만 잘못된 티칭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거 몰라도 괜찮지만 예를 들었어요.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편 좌편 장도 있잖아요. 우편을 구원받았습니까? 좌편을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쪽이죠? 우편이죠? 성경에는 우편 좌편은 말이 없어요. 한 강도라 그랬지. 근데 왜 우편이냐? 누가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냥 내려오는 거지. 또 우리도 느낌이 우편이 좋은 것 같아. 우리 습관상 우익 좌익 우편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예배당 롱티지가 얼마나 많으시잖아. 전혀 근거 없는 것들이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 티칭 가르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쓴 예인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다. 이걸 삐끗 해버리면 아버지 가망에 들어가셨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겸손하냐, 대구를 버리고 가방에 들어갔더니 겸손한 믿습니까? 은혜 받고 얼마나 좋겠는데 전혀 근거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방에 들어갔는데 문자나 잘못 붙이는 바람에 가방에 들어간 말 바람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이런 식의 소위 근거 없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래 성경 말하기를 너희는 선생 달라고 하지 마라. 선생 된 자가 더 심판이 크다.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알게 뭐 많이 틀리게 가르치면 저 앞으로 저도 저를 고치면 되고 저는 많이 지금 틀리게 가르칠까요? 우리 목사님 딱 째려보고 지금 고향인데 촌스러우니까 틀린 거 약점을 잡아놓고 째려보고 있는데 조심해라 이 사람아. 안경 끼고 왔잖아요. 더 철저히 보려고. 그런 우스갯소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 끝났잖아요. 생명이 바뀌었잖아요. 뭘로 바뀌었다? 본성도 바뀌었어요. 그래야 거듭났다는 말이 의미가 있지. 거듭났는데 죄성이 여전히 있다. 그게 뭐 또 거듭난 겁니까? 다시 태어났는데.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6장 4절 시작. 그럼 우리가 그 죽으신 합하여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 뭐 되었나니? 하나 물어볼게요. 장사되는 것은 죽으려고 지냅니까? 죽었으니까 지냅니까? 이미 끝났다 안 끝났다? 그걸 침례 세례로 표현한다 그 말입니다. 믿을 때 처리했다 그 말입니다. 다 끝났어요. 옛사람 없어요. 새사람은 바뀌었어요. 장사되어버렸어요. 함께 죽었잖아요. 함께 부활했잖아요. 따라서 함께 죽었다. 함께 부활했다. 아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이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라. 이게 요번 강의 핵심입니다. 그 줄을 치세요. 새 생명. 줄 쳐. 무슨 생명? 새 생명. 새 생명. New life. New life. 제가
내일 워싱턴 DC 가서 몇 군데 설교하고 애틀랜타에서 휴스턴 가는데 다음 주간에 집회하는 교회 이름이 뉴 라이프 새 생명 교회 이름 참 좋다 새 생명 교회 뉴 라이프 침례 교회 그 집회로 가는데 뉴 라이프 새 생명 그 옆에 서세요 생명의 교체 무슨 교체? 멋져요. 옆에 또 서요. 교체 원리. 무슨 원리? 로마서 5장은 대표의 원리. 6장은 무슨 원리? 교체 원리. 무슨 교체? 생명의 교체. 옛 사람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고, 이미 뭐 해버렸고? 이젠 부활의 생명, 우리를 생명으로 고쳐. 그러니까, 십자가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곳이고 부활은 새 생명을 공급하는 곳이에요. 이게 한 사건인데 믿을 때 동시에 들어와 버렸어요. 내 안에 나는 옛생명 죽었고 새 생명이 들어왔고 이게 바로 거듭났고 born again, born anew, 거듭났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교체 교체 원리. 저는 이 한마디 발견하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여러분 1분 만에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거 발견하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이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아, 복음은 생명을 교체하는 것이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 사람을 개조, 개선시키는 작업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꾸는 운동이지. 왜 자꾸만 교회에서 개종된 프로그램이 왜 그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럼 복음, 그 종교운동이 복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종교는 십자가가 없잖아요. 부활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잖아요. 모든 종교는 옛사람의 생명을 자잘 들으세요. 애무하고 교육하고 세미나하고 극기 훈련시키고 도닦게 만들어서 점점 좋은 사람 만드는 작업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옛사람 아무리 교육해도 해결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옛사람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새 생명 새 사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지만 가장 액기서는 생명 교체가 제 메시지 핵입니다. 제가 수없이 부흥의 프로그램 세미나 많이 돌아다니지만 가장 핵 중의 핵은 교체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 이미 믿을 때 옛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옛 생명을 파묻어버렸잖아요. 새 생명 바꿨잖아요.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교체했잖아요. 교체 원리입니다. Life, life, life. 복음은 생명이다. 세 번 시작.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이다. 복음을 생명으로 풀어나가야지 윤리 도덕 풀어버리면 절망입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절대로 교인들을 착한 사람 만들려는 작업을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사탄의 작전입니다. 교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평생 설교 들었잖아요. 변화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 그 뉴저지에서 세미나 하는데 목회 세미나 이 말 하니까 어느 목사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나도 안 바뀌는데 뭐 내 속으로 솔직히 좋다. 나 김 목사님 왜 웃고 왔는지 모르겠네. 지가 한 것처럼 복음은 사람을 개조하고 개선하고 좋은 사람 만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는 정의의 사람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세례요한 작업하면 안 됩니다. 세례요한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로 끝이 납니다.
예수가 왔잖아요, 이제는. 천국이 왔잖아요. 이게 강력한 무슨 말인지. 이게 내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목회자 가운데 뭐 인기도 있고 뭐 수천 명이 막 충종을 하고 따라가는데 철두철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종로 오가 백준이 회관에서 수백 명 모아놓고 내 참석해 봤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는 세례요한을 본받아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정의로운 사람 됩시다. 아멘! 지금 큰일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례요한 운동하면 데모하다가 볼잔다 봐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 주었잖아요. 이해합니까? 모든 죄를 주님께 넘겼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이 율법 선지자 마지막 주자입니다. 그리고 끝이 나요. 그때부터 누가 왔다? 천국이 왔잖아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예수가 왔잖아요. 천국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요한이 지 주제를 주님께 넘겼으면 지는 집에 가서 낮잠을 자든지 손주나 키우든지 해야지 지가 왜 돌아댕겨? 이걸 이해합니까? 요한의 일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왔으니까? 길을 예배했잖아요. 주인공이 왔잖아요. 왜 지가 왜 돌아댕겨? 왜 지가 해놓아서 먹어? 동생 부인 빼앗았지. 율법을 왜 써먹어? 도끼 맞아 죽었잖아요. 우리 요한을 훌륭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훌륭하지만은 여러분 실수입니다. 실수. 요한은 헤롯을 책망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인도를 해야 돼요. 예수가 왔잖아요. 주인공이 왔잖아요. 지금 왜 돌아다녀? 목사님들 강론에서 율법을 써놓으면 교인들 도끼 맞아 죽어요. 지금 상당히 좋. 그래서 교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율법은 옳고 그른 거를 얘기해요. 그런 것을 버리고 옳은 걸 택하자 맞는 말 같죠? 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육신 것을 중전하고 영을 택하자 그랬지. 아, 내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알아듣는 분이 장면 알아듣는다 그래요. 알아듣는다 그래요. 네? 네? 알아듣는 책이라고 하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네.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써먹지요. 교인들은 항상 옳고 그리고 충만하지요. 목사님 오를 때는 우리 목사님 실수하면 견디질 못해요. 목사가 실수했느냐? 도끼를 들고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이 말 알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지금 요한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났습니까? 무슨 복음이 왔습니까? 천국 복음이 왔잖아요. 이 문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직도 율법 써먹고 맨날 옳고 그러고 그러면요 나중에 도끼에 맞아 죽어요. 요한이 거짓하다가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이 아마 기분 나빴나 봐요.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신방도 안 갔잖아요. 네가 왜 돌아다녀? 내가 왔는데 헤롯은 나한테 인도를 해야지. 왜 네가 삿대질하고 왜 네가 심판하고 왜 네가 정죄해? 보세요. 율법과 복음은 달라요. 율법은 판단해요. 복음은 진단해요. 율법은 정죄해요. 복음은 대답을 줘요. 율법은 상처를 해요. 복음은 치료해요. 율법은 죽여요. 복음은 살려요. 기능 자체가 달라요. 율법의 기능 죽여서 그리스도 찾게 만드니까 꼭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만 그 깊은 뜻을 이해. 그런데 우리 아직도 율법에서 해방을 받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율법에서 판단하고 돌아댕기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김종환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하다가 잘못했다 그러면 우리 보통 율법으로 써먹어요. 에, 지가 무슨 뭐 인터넷 방송하다니 지가 그렇지 뭐 이걸 율법지 대도입니다. 복음은 실수하게 되면 하, 왜 그랬을까? 내가 기도를 좀 더 해드렸어야 할 텐데. 그럴 수밖에 이유가 있겠지. 우리가 모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 기도해 주자. 이렇게 나올 텐데.
오늘 교회는 온 동네만 다 퍼뜨리잖아요. 드디어 때가 왔다. 천주교는요, 복음은 없지만은 신부가 실수하시오 덮어요. 자기들끼리. 기독교는 우리끼리 닦아버려요. 기독교 신문에 다 내버리지, 방송 다 내버리지, 소문 다 내버리지. 이러니까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먼저 좌충우돌 해가지고 막 찍고,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겼잖아요. 용서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이번에 뉴저지에서 집회하는데 그 미국에 나오는 나이만 할머니 권사는 미국에 오래 살았나 봐요. 아주 나이만 제 인터넷 우리 젊은처럼 모자도 딱 쓰고 모자 색깔은 좀 틀립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날 보고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처음 만났 뜬금없이 하나님 우리를 질그릇 빚듯이 빚어나갑니다. 우리가 싫어서 귀찮아 튕겨져 나가면 주님은 또 끌어와서 또 빚고, 또 기분 나빠 또 도망가면 또 가져와 또 빚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 빚어나갑니다. 아, 멋지죠. 우리 같은 포기해버리고 싶은데, 저런 인간 상대하기 싫다 싶은데 주님은 또 다리 와서 또 만져주고, 또 도망가면 또 다리고 또 찾아 또 만져주고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끝까지 긍휼히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포기했으면 지금쯤 지옥 밑바닥 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또 찾아오시고, 우리 같으면 더러워서 저런 인간 때문에 주님은 그러잖아요. 주님은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받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천국 복음이 전해졌어. 무슨 복음이? 천국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원래 복음은 천국 복음. 왜? 천국 대해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뭐 대해 살다가? 그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인데 뭐 그 말인데 어쨌든 간에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지금 다른 복음이 기독이 얼마나 많, 다른 복음이 김수환 목사님 많이 기억하시잖아요.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으잖아요. 지금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말한 것처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참 복음, 바른 복음. 무슨 복음? 발음이 비슷하네. 요즘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주제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복음, 바른 복음. 할렐루야. 생명의 교체. 무슨 교체? 옛사람 내생명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먹어버렸고 죽여버렸고. 믿는 자만 해. 불신자는 해당이 안 돼요. 믿음의 법칙이니까. 주님은 다 해놨지만 불신자는 해당이 안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은 교체가 됐다. 네, 중요한 얘기 한번 우리 장로님 죄송한데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잘 만났다. 진작에 하는데 커피 두 잔 사주지. 한 잔만 사줘가지고. 네, 앉았어요. 괜찮죠, 장로님? 예. 저는 뭐 나이가 나보다 조금 적으니까. 예, 예. 물어 꿇어. 그게 아니고. 네,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된다. 예수를 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컨대 우리가 장로님을 닮아야 된다.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오충환 장로님.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도 장로님처럼 머리 색깔 좀 흰 색깔하고, 뭐 흰 색깔 필요는 없지 염색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내 폭로 다 했네 하고 안경 사다 끼고 얼굴 좀 통통하게 키 좀 줄이고 꽃 같은 색깔 양복 입고 최선을 다해 탈모로 예를 쓰잖아요. 장로님 양말 아침에 오른쪽 먼저 신어요 왼쪽 먼저 신어요? 모르죠. 장로님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자, 오른쪽 나 오늘 신고 잘 들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장로님 닮으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꽃같이 성형수술 좀 하고 이렇게 애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는 닮지만 근본적으로 닮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닮는 것도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예수님 겸손하다. 우리도 겸손해야지. 쫙 겸손, 겸손, 이런 겸손, 겸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의 깨부터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작심 3일이고, 맞짱 도루묵 3천부로 빠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폭탄적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장로님 닮으려면 딱 한 가지 비결밖에 없어요. 장로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대신 나타나시면. 꽃 같다 안 꽃 같다? 이 비밀 이해갑니까? 사람 볼 때는 내가 살지만 사실은 장로님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앉아서 괜찮아요. 어차피 들어올 수 없는 거 앉아 계세요. 예수님은 들어올 수 있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영접할 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돼요. 그것만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무슨 원리? 교체 원리. 와, 전도사님 멋있지요? 멋있어요. 사람 볼 줄 아네. 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말인지 알아요. 전 이거 발견하는데 제가 목사된 지 내일 모레 50년인데 제가 내일 나이가 내 생일인데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80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어른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요, 평생 로마서 7장을 헤매게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부산말로 왜 이래 안 되노?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이 비밀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원리? 교체 원리. 믿을 때 그리스도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오시면 아멘. 손 들고 아멘. 남은 숙제는 뭐 하면 된다? 그분이 나타나기만 돼요. 흘러나오면 돼요. 그 비밀이 바로 무슨 법이란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거는 성령 사역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슨 비밀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내일 공부합니다. 8절. 예. 2절. 아, 예. 내일 강사님으로 모시면 좋겠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비밀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설교, 결심, 통성교도 부르게 평생을 해보세요.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보잔다 봐요. 아, 돌아가신 어른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제 친구니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의 고민이 뭔지 알아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뭐 나쁜 얘기 아니니까 그럼 인격과 관계는 얘기입니다. 제자 훈련을 아무리 해도 사랑에서 그분 고민이 뭐냐면 훈련 때는 바뀌는데 끝마치고 나면 옛날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마다 지금 고민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벼랑 같으면 눈물 돌리고 가슴 치고 할렐루야 아멘 뜨겁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는데 3일을 못 가요. 아, 이 말 이해하는지 모르겠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옥하는 목사님이 고민입니다. 고민. 숫자는 늘고 관심을 끌고 프로그램도 좋고 감동도 되고 의사에서 하는데 그건 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좋을까? 옥 목사님 고백이
훈련을 또 해야 되겠다. 그 말 듣고 내 속으로 100날 해봐라. 며칠 해봐라.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근본 해결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몰라버리면 개미 채바퀴 돌듯이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볼장 나가요. 이 문제 몰라서 내 말, 내 금방진 내 말을 받아주세요. 사랑으로. 이 비밀 모르니까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는데도 근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법을 가지고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원리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구원받는 것은 말씀 듣다가 보혈 복음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지 산에 가서 100일 금식기도 했다. 그럼 구원 줄게. 절대 구원 안 줍니다. 하나님은 일단 정해놓은 원칙이었어요. 그런 기도하게 되면 복음 전하사를 만나 해서 말씀을 펴서 십자가 보혈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인도하시지 이거 덮어놓고 100일 금식했으니까 고생했다 구원받아라. 절대 그런 짓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떠나서 일하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없이 일하는 법이 없어요. 믿음 관계 없이 일하는 법이 없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혈로만 범죄를 해결해요. 기도도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해결돼.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내 몸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장로님 이해 간다 그래. 아무래도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이 사람 내 말을 별로 안 듣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이제 어디까지 왔죠?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교체가 되었다 안 됐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하니까 사랑의 권사님이 이 말 듣고 앉아있다 오늘 세미나에서 그런데 교체가 쉽게 될까요? 저 사람이 지금 사오정이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교체하라 말이 아니고 믿을 때 교체가 되었고 아멘. 이제는 주님이 뭐 하면 된다? 나타나면 돼요. 말할 때 나타나고 설교할 때 나타나고 기도할 때 나타나고 프로그램 할 때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멘. 이걸 모르니까 예배당에 많은 프로그램들이요 뱅글뱅글 돌다가 어느 정도는 돼요. 눈물도 나고 감동도 가슴도 치고 내가 어느 단체 말하면 실례니까 안 할게요. 그 있죠. 3일 동안 시계 풀어놓고 그 있죠. 불 껐다 켰다고 뭐 죄를 적어 십자가에 박으면 울고 여러분 거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 적어서 십자가에 우는 게 있잖아요. 눈물 터져 나와요. 복음을 짓밟는 짓입니다. 주님 하신 것을 가르쳐야지. 지가 왜 저걸 못 박는다고. 그런 분위기 형성, 심리적인 요법, 혼쟁 풀어, 혼쟁. 아니, 눈물 나요. 감동돼요. 갔다 와서 교회 청소도 잘해요. 예배당 청소 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재미는 세족식이 중요한데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프로그램 가서 생명의 법을 하는 목사님 우리 참 배우려고 갔다가 마침 생명 참여하는 그분이 그 만나서 세족식을 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약발이 3개월 갑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예배당 안에 가득 되죠. 사탄이 이런 걸 공급해서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초점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어른 목사님 이거 이 말 이해하실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이 사람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지옥 가게 만들어요. 윤리 도덕주를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요. 열심히 내게 해서 지옥을 끌고 가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주님이 다 이루어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주님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나타나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매마세요.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말은 첫째는 알아라. 뭐해라? 알아라. 이 비밀을 지식으로 말씀으로 알아라. 머리 지식하는 가슴으로 깨닫고 알아라.
그 다음에 11절은 간주해라, 여기라. 뭐 해라? 여기라. 이 말은요, 치부책이 적은 말인데, 예를 들면, 느낌이 동의 안 해줘도 옛사람 죽었다고 시내버리라. 믿고 시내버리라. 여러분, 이렇게 들을 때는 아멘, 죽어도 믿어지죠? 또 집에 가면 또 달라져요. 감정이 식으면, 에이, 그래도 어째 그래 쉽게 죽노? 강사가 하는 소리지. 어째 죽노? 그때 중요한 것은요, 사탄아 잘 들어라. 수십 년 속아 왔다. 옛날 죽었다는지 모를 때도 진짜 구원받았으면 그때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옛 사람이 모르는 것 뿐이지. 여러분,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필라델피아 그 자유의 종인데 시내 발음소리를 갔다가 어디가 돈도 쓰고 나니까 카드도 안 가지고 이래 한번 차도 없이 갔는데 좀 쓰고 나니까 집에 올라가 보니까 호주머니 돈이 한 푼도 없다. 택시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이 큰일 났네. 그래 어쩔 수 없이 땀 흘리면서 10시간 집에 걸어왔어. 딱 걸어왔어. 우리 손도 보니까 호주머니 한 주가 100불짜리 하나 남았다. 아까 시내 했을 때 100불이 없었으면 있다는 사실 몰랐습니까? 이 말 이해 안 갑니까, 아직? 내가 말을 잘못했나? 아까 시내 나갔을 때 돈이 발견 못했잖아요. 집에 아버님 이미 호주머니 있는 걸 몰랐잖아요. 근데 시내에 있을 때 100불이 없었습니까?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까? 이걸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을 때 다 처리가 되었어요.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해결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을 내일 공부할 때인데 믿을 때 이미 영 안에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걸 몰라서 사용을 못해서 그렇지. 모르면 사용할 수 없잖아요. 엄청난 비밀이 들어와 있는데 받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알아라. 아멘. 여기라. 아이고, 예 사람 쉽게 그럴 때마다 사탄아 잘 들어라. 수십 년 속았다. 오늘 말씀이 가르쳤다. 옛 사람 죽었다. 느낌은 동의 안 합니다. 신해라. 선포해라. 고백해라. 그러면 계속 고백하는 거 사탄이 속이다가도 너무 계속 고백하니까 믿음 생기니까 사탄이 아, 이 사람이 인터넷 방송 가서 말씀을 듣고 오구나. 이제 못 속이겠다. 손을 떼자. 손 떼면서 한마디 할 겁니다. 장 목사가 이 동네도 다녀갔구나. 우스갯 소리지만요, 옛사람처럼 이렇게 처절하게 가르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이 메시지가 영적 성장해요. 열쇠입니다, 열쇠. 이걸 모르면요, 사탄이 계속 끌어 당겨요. 니나 잘해라. 니가 니까지가 어떻게 바로 살 수 있노? 니가 무슨 의인이고, 자꾸 끌어 당겨. 우리 속에 자꾸만. 이제는 알았으면 여기고. 그 다음에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먹여들이지 말고 주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라. 드리는 연습해라. 그러다가 보면 예사람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미 받았는 걸 누리지 못하다가 이제는 드디어 누리기 시작을 해요. 아, 옛사람이 안 나타나요. 왜? 사탄이 손을 떼니까. 아멘. 전에는 죽었는데 속였고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못 속이니까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돼요. 신경의 죄가 안 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고 안 지어진단 말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수준 높은 성화된 삶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옛사람 처리입니다. 받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실제로 터져나와야 돼요. 내가 아닙니다. 아, 내 조그만 간증인데요. 이거는 그죠? 재미로 들으세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 나이도 계속 쓰실까? 하, 주님이 쓰시잖아요. 한국 가면 또
수도권 지역, 중부, 남부, 대전, 부산 또 목회 세미나고 매달 너무 재밌고, 목회자 너무 재밌는데요. 내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청소년이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회 끝날 때마다요. 끝날 때 예배나 또는 깜빡해 버리면 숙소 가서 의도적으로 한마디 내가 주님 고백을 해요. 주님 이번 세미나 이번 집회 잘못한 것은 내가 한 거요. 잘한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혼자서 중얼중얼해요. 혼자서. 잘된 것은 누가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이 말 한마디 듣는 재미로 나를 끌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내 혼자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계시도 아니고 장로님 멋지다 그래 멋지다 그래 김 목사님 참 좋지요. 김 목사님 사랑하는 후배 잘 듣지요. 네, 진짜입니다. 내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하지만 할렐루야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몇 장 몇 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이제는 내가. 그럼 우리는 평생 주를 섬기도 자랑할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떠나잖아요. 내일 오후에. 주의 종은 바람처럼 왔다가 구름처럼 떠나면 돼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면 돼요. 하, 행복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데 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출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혼자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 없었잖아요. 그럼 왜 나도 죽었단 말일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라. 2000년 전에 죽었잖아요. 또 혼자 죽었잖아요. 그런데 실은 우리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나도 죽었다. 이런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지금 내가 악보 죄송합니다만 악보겠습니다. 내 종이 있죠. 종이. 종이만 찢습니다. 글자 악보는 내 찢지 않습니다. 종이만 찢습니다. 동시에 뭐도 찢어지고 있다? 예수님 혼자 찢어질 때 나도 찢어졌고 혼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따랐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면 돼요. 그 방법이 8장에 내일 10시에 공부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시간상 안 되겠네. 7장에서는요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요. 6장에서 죄와 우리는 주인과 종으로 비유했고 자유케 했죠. 7장은 율법과 우리를 남편과 아내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남편 율법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보고 가르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근데 지킬 수 있다 없다? 힘들지 안 되잖아요. 이 골치 아픈 남편 제발 좀 죽었으면 좋겠다. 보험이나 좀 들어놓고 죽지. 죽어버리면 이웃집 예수님 멋진데 예수님 키가 175cm였다 그래. 180cm. 178cm. 오늘 책에서 보니까 역사적 연구에 보니까 저는 177.5cm인데 나보다 예수님 조금 커요. 종은 좀 적어야지. 우리 목사님은 한참 내려가네. 어쨌든 간에 저 멋진 예수한테 시집 가고 싶은데 남편이 안 죽으면 가면 음부가 되잖아요. 가면 이게 시간이 간단히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가도 된다 안 된다? 남편이 안 죽어요. 이거 좀 관계 깨져야 옛 남편 아내가 깨져야 새 남편 시집 갈 텐데 안 죽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요.
아이고 한 번에 하자 안 죽으니까 아내 고백이 뭔지 알아요? 정말 당신 죽기 싫어요 그러면 내가 죽을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십자가 함께 죽음의 메시지가 죄로부터 해방, 율법 해방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이 메시지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만났더니 예수님은 옛날 율법보다 더 까다롭네. 이해합니까? 옛날 편 율법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 새남 편은 미워해도 화만 내도 살인. 파출소 피했더니 경찰서를 만났네. 이 말 이해하지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알아요? 옛날 편 모실 분 하라 그래 놓고는 도와주질 않아요. 새남 편 주님은 더 무거운 짐을 지어놓고는 대신 져줘요. 내 안에서 대신 이루어요. 무슨 언약? 새 언약.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래 우리는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사실 그 멍에 그 짐은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왜 가벼우냐? 주님이 대신 져주니까. 그 짐을 지우는 나를, 주님이 나를 업어주고요. 사람 볼 때는 내가 목회하지만 내용에선 주님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다 쉽다? 이런 셈이나 강사 노릇하는 게 어린가 싶다?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재미있고요. 그네 강사에 어렵다고 해서 식사도 재지만, 그래서 혹시 밥 안 얻어먹을까, 모두 안 사줄까봐 어려운 척은 합니다, 가끔. 그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내용상은 이것처럼 쉬운 게 없고, 이것처럼 제 목사 노릇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난 사실, 난 우리 남들은 목사 안 된 사람 좀 불쌍한 많, 불쌍한 많들. 왜 어떻게 장로만 돼서 맨날 헌금만 내고. 여러분 재미로 들어,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감리교 부흥사가 얘기를 해요. 부흥사가 장로가 자기 보고 그런다. 목사님 목사님 기분 나쁩니다. 왜 나는 돈 내고 예수 믿고 목사님은 돈 받고 예수 믿습니까? 목사님은 사람이 받잖아요. 참 그것도 그렇다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감독 부흥사 그래. 그런데 야 이놈의 장로야, 나도 목사 되기 전에 돈 많이 냈다. 난 사실 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한 가지 걱정은, 다 목사 돼 버리면 헌금은 누가 냅니까? 그래서 다 되면 안 되고 내가 말하는 포인트를 모신 거 아니까, 주님께서 짐을 다 지어져 놓고는 주님이 대신 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약? 새 언약이니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사실은 어려운 짐인데 나는 가볍게 느껴지고, 순교도 감사로 받으시고, 고난도 감사하고, 핍박도 감사하고. 내가 양평에 있을 때 믿음 좋은 장로님께서 질문해요. 성경은 하라했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하라고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런데 내가 저는 맞습니다. 장로님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실 것은요, 하라해놓고는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죄삼도 주님이 다 해주죠. 예사람 처리 다 해주죠. 재형수 다 해주죠. 치료 다 해주죠. 목회 다 해주죠. 설교 다 해주죠. 나는 룰랄룰랄룰랄 그럼 따라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따라다니면요, 이 성경만 들고 다니는데, 저는 미안함, 저는 습관이 안 좋아요. 저는 원고가 없어요. 성경책만 들고 다니고, 하긴 맨날 하는 거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다. 이게만 들고 다니면 떡도 생겨. 오늘 예배 끝나고 떡 있죠.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떡 먹을 때 강사 하나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들끼리 다 먹지 말고. 밥도 생기고 사랑도 받고 은혜도 받고 재밌잖아요. 커피도 얻어먹고 오늘 자유의 종도 구경시켜주고. 할렐루야. 사진도 찍어줘. 그 사진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간에. 웃으세요. 소리지만요. 잘 들으세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죄와 우리 관계는 주인과 종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사람 죽음으로 해방시켰잖아요. 왜냐하면 무덤까지는 못 따라오잖아요. 이해갑니까? 그 앞까지만 따라가죠. 막상 와보니까 죽어있어요. 요구한다 못한다? 율법 위원회 요구한다 못한다? 율법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해방된 거지. 요구 안 해요. 안 한다 말은
아무거나 산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 준 것은 요구하는데 해방됐단 말은 하나님 요구한다 말 안다? 요구 안 한다 말은 하나님 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요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과정을 쭉 거쳐고 다시 로마서 곧 끝낼게요. 저는 곧 끝낼게 할 때부터 두 시간만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습니다. 선생님이 애를 지루할까 봐 마지막으로 그것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것도 하고 하니까 선생님 도대체 애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그러니 선생님 말이 이놈다 나는 마지막이 마지막이 아니고 최종적인 마지막이다. 로마서 이건 아무리 바빠도 짚고 지나갈게요. 로마서 몇 장?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요. 시작. 이제는 우리가 응배된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해 갑니까?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모세 율법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럼 무법천지냐? 노노노노 우리에게는 누구 율법이 있다? 그리스도 율법. 대표면 산상순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환해도 안 돼요. 기준입니다. 훨씬 까다로운 높은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쓰면 이제 영으로 하면 된다 말입니다. 육신 힘을 동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법조문에 묵은 것은 안 돼. 법조문에 묵은 이제 그건 끝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끝으로 그래 해놨는데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에 갈등 속에 또 갈등 속에 그 말씀만 마칠게요. 중요합니다. 아마 처음 들을 겁니다. 바울이 선하게 살고 싶고 또 다시 말하면 바울이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단에는 바로 살라고 오늘 그런 교인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께 말합니다만 7장 마지막에 의견이 좀 달라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것을 기억으로 그저 이게 이렇게 썼냐 아니면 예수 만난 뒤냐 볼 때 주장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예수 만난 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이런 교인이 많잖아요, 그죠? 왜 바울이 갈등을 했을까? 그만 말하고 이제 내일 간단간단히 이제 8장 할 텐데 보십시오. 7장 마지막에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그다음 뭐죠? 곧 내가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한다. 지금 분위기 보세요. 지금 바울이 성령 인도받는 분위기입니까? 지가 하려고 하는 분위기입니까? 이해 안 갑니까? 무슨 말인지. 바울이 옛사람 끝났죠? 해방됐죠? 자유지죠? 성령 인도받자 그래 놓고는 바울이 지가 또 바로 살라고 노력을 해버려요. 그러면 또 말려들어요. 이해 갑니까? 쭉쭉 나오다가 그 쭉쭉 나오다가 그 이유를 내가 간단히 설명했대요. 21절 그리고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언을 원해 나에게 제가 함께 있다. 내 속삶으로 하나님 법을 절과하되 내 지체 속한 다른 법이 마음과 싸워 뭐죠? 저 다른 법 제법으로 인도한다. 이 가만히 보면요. 21절 23절에 법이 세 가지 나요. 세 가지.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죠. 또 마음의 법이 있죠. 또 제법이 있죠. 딱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제법. 이게 전쟁이 벌어져요. 보세요. 바울이 아무리 바로 살려고 하니까 더 가도 안 돼요. 우리 그런 경험하잖아요. 결심하고 바로 살 목사되게 살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가르쳐줘요. 법과 법이 싸우고 있다. 무슨 법? 하나님의 여기는 모세 율법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8장 읽기 전이니까 8장에 생명의 법이 나옵니다만 아직 그 전이니까 모세 율법이 나와요. 또 마음의 법이 있어요. 또 제법이 있어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모세 율법은 아까 그랬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자는 거예요. 율법이 나쁘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고요. 지키시면 우리 인간이 지금 문제지. 이해합니까? 자 모세율법도 악을 버리고 뭘 하자? 선을 택해라. 인간은 마음의 법도 바로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가 마음의 법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뭐죠? 악을 버리고 선택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마음이 합작을 해요. 맞아 떨어져요 이게.
그래 바로 살고 열심을 내요. 죄법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어둠을 끌고 가는 사탄의 방법인데, 자 이제 예를 들면 끝마칩니다. 어버이 주일이 왔다. 어버이 주일 오면 부모 효도 막 설교하잖아요, 그죠? 또 모세 율법 어쩌지 뭡니까? 제5계명 가지고 네 부모를 뭐 해라? 이건 조심스러운 말인데, 이건 저만 깨달은 게 맞는지 맞는지 여러분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지금 강단에서 어버이 주일날 제5계명을 들고 나면 안 됩니다. 왜? 모세 율법이니까. 우리 해방됐잖아요. 그럼 뭘 들고 나냐? 에베소 6장을 들고 나와야 돼요. 주 안에서, 하, 이건 이해가죠, 이제는. 제5계명 주 안에서가 없습니다. 육신에 네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좀 대답해 보세요. 너는 효도할 수 있다 없다? 무슨 법? 반어법. 효도하란 말은 너 해봐라 할 수 없을 거다. 이게 모세율법이고, 그럼 효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복음의 메시지는 에베소 6장에 주 안에서가 붙어나와요. 이게 기맥힌 비밀입니다. 성경 가는 곳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효도가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받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손 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지금 복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 사랑도요, 같은 사랑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을 해준 겁니다. 예수님이 뭐랬지요? 율법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대답을 했잖아요. 율법의 강령은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이 말은 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도 너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 이걸 알아들으면 너무 좋은데 알아듣는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니라도 듣는 책이라도 해주세요. 이제 그게 다 끝나가네. 빨리 떡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거 통과하면 떡을 못 먹잖아요. 장로님 떡 생각만 자꾸 하지 말고. 나 이 사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네. 저는 용서하세요. 또 기분 나빠. 다음 주에 또 교회 안 나갈라. 나 교인들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어요. 뭐, 끝나가면 시험 들다 가고 이 교회 안 나온다 가고, 하도 천 목사를 많이 경험해 보죠. 끝나가면 안 나온다 가고. 저 사람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남 설교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중간에서. 그래 보세요. 그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너는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사랑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새 계명을 주노니. 무슨 계명?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랑해라. 옛 계명은 몇 개다? 열 개입니다. 새 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이 속에 다 들어있다. 받으시면 아멘. 아멘.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이 말은 나 예수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살펴봐라.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됐다. 나는 내 멋대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한다. 그랬더니 사랑하게 되는 너희도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봐라. 생명의 법을 누라고 그러면 사랑이 되어. 하, 이해가지요? 이해갑니까? 이걸 몰라버리면 평제 고장하다가 볼장 나봐요. 백날 부흥해보세요. 백날 설교 들어보세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걸 고백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누리면 살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문제 많잖아요. 무슨 갈등? 지구 종말이 와도 두 가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부 갈등과 바퀴벌레 두 가지는 종말이 와도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 종말이 와도. 그런데 미국 사이가 너무 착해가지고 백인이 장모 와이프를 다리고 돈을 들어서 성지순례 갔네. 그 사이는 착한가 봐요. 성지순례를 쭉 갔는데 성지순례 얼마나 사이가 돈을 들여서 비행기 태워서 장모님을 섬기고 그 집은 아마 갈등이 별로 뭐 없으니까 그렇지 다 구경하는데 그 장모가 나이 너무 많아가지고 더워서 가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렸네. 야단났네. 그 성지에 파묻으면 한 천불이면 되는데 이 사이는 착해서 부인복 하니 우리 어머니 여기 묻으면 안 됩니다. 고향 보셔야 그 며느리 자기 와이프 얼마나 우리 친정엄마는 그런 거지 고향에 다녀와서 미국까지 와서 다 장례식장 5,000불 들어서 자취는 다 끝나니까 그 부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남편 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는데 남편 친구를 찾아와서 너무 자식아 보고 계시는 장모 그 파묻고 말지 왜 이게 왔나 그러니까 사이 하는 말이 성지에 파묻으면 부활한다 그래서 재밌죠? 혹시 뭐 할까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고백하죠. 사랑합니다. 백날 해보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첫째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율법 왜 줬지요? 너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손들어라 그 말입니다. 은혜 아래 들어오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율법적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서 말이지. 율법 왜 준지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사건이 있지요. 그 뭔지 알아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 그래 살아볼래? 그럼 지켜봐라. 너는 할 수가 없을 거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빠지라 그 말입니다. 자빠질 기대하고 주는 거예요. 자빠지니까 은혜 복음이 온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저는 결론 내는 말이 벌써 한 7번 차는 것 같네요. 빨리 떡 먹어야 되는데 보세요. 어버이 주일날이 왔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목회할 때 어버이 주일 올 때는 교인들 좀 감동시킬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랬지 목회할 때 우리 목회 저도 그랬습니다. 교인들 좀 눈물 좀 흘렸으면 좋겠다. 첫 목사는 그런 방법 좀 쓰지요. 난 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뭘 하죠? 무슨 노래 부르죠? 나실 때 결혼을 반드시 불러요. 약간 흐느끼면서 불러요. 그러면 약간 분이 흐느껴지면 교인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결심해요. 효도해야 되겠다. 보세요. 모세 율법도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죠? 또 분위기도 효도스러우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법도 뭐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지 내가 집사가 내 말 용서하세요. 이 죽일 년이 엄마한테 용돈 다 보내고 용서해 주세요. 엄마하고는 드디어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 걸어요. 엄마 용돈 보낼게요. 이제 효도할게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효도가 생겨 한 달쯤 지나면 드디어 무슨 법이 움직인다? 죄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니만 자식이냐? 오빠네는 용돈도 안 보냈는데 니가 뭐 잘났다고 딸 자식이 출가 외인인데 또 경상도 할 맛이 한마디 툭 해버리면 또 아이고 효도도 받을 만한 준비를 해야지 내 새끼도 골치 아픈데 그러면서 무슨 법이 움직인다? 효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언제 그랬더냐? 효도가 끝나요. 다음에 어버이주 또 왔네. 또 한바탕이에요. 평생 그래 살다 볼장다 보는 거예요. 왜? 무슨 법 때문에? 죄법이 문제입니다. 죄법이.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는 죄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밤 진짜 결론 바울이 헤매는 거예요. 와 이래 안 되노. 오라 나는 오늘 이 사망의 몸에서 그 사망의 신학교 들어보니까요.
왜 사망의 몸이냐 이 설명 어느 교수가 성경 설명을 해요. 옛날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사형법이 두 가지인데 십자가 죽이는 거하고 옷 다 벗겨서 죽이는 거하고 시체와 묶여서 들판에 던져주는 사형법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 묶여놓은 같은 이 고통 왜 바로 안 사라질까? 왜 선이 안 될까? 왜 또 죄짓고 엉뚱생각하고 왜 이럴까? 뒤척거리고 사망에 누가를 건져주겠느냐? 막 갈등하니까 하나님께서 한참 보시다가 바울아 너 선하게 살고 노력하지 고맙다 지금 죄한 짓을 힘쓰고 있지 고맙다 근데 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한 수를 모르고 있다. 뭘 모르고 있다? 내 손 잡아라. 팔짱으로 넘어가보자. 그 뭐나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이게 대답이다. 이거 듣고 계속 누리면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살아 목사답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고 목사답게 살아진다. 팔짱이 해결하는 거예요. 언제 해결하느냐? 내일 오전 10시에 해결하는 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동.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주를 찬송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만 동원됐습니다. 생명의 성의 법을 몰랐고 새 언약을 몰랐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보혈로 죄사함은 받았지만 생명을 누릴 줄 몰랐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일 오전 시간에 불같은 성령이 마셔서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누려져서 예수처럼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 1분 동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